자, 계획인즉 20층 실외기에서 새끼들을 받아 1층까지 내려주기로 한 것.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앙이 이소를 이 국가사대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만든 세상에 입주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새들이. 새끼들이 어미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새끼들을 포기할 수 있기에 투명 아크릴 상자를 준비. 거기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안전망까지 설치했다. 이수를 앞둔 원앙 가족을 숨죽여보는 주민들. 올립니다. 자, 드디어 국내 최초 원앙 이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고. 와, 20층까지 순식간에 올라온 사다리차. 오, 요란한 소리에 새끼들이 잔뜩 긴장했다. 그때 어미 원앙이 사다리차 쪽으로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이소를 위해 일렬로 쪼르르 이동하기 시작하는 새끼들. 줄 서 있어. 엄마. 어이구, 어미 소리를 들은 새끼들한텐 두려움이란 없다. 거침없이 실외기로 점프 몸을 던지는데, 야, 낯선 상황에 겁을 먹을 만도 한데 어쩜 이렇게 다들 두려움이 없는 건지. 어머. 나머지 세 마린 동시에 점프다. 여덟 마리 새끼 원앙 모두 투명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마자 재빨리 2층으로 향하는 사다리차. 처음 마주한 바깥 세상이 그저 신기한지 아휴, 서로 내다보겠다고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큰 사고 없이 아파트 20층 무려 70m 높이를 내려온 새끼 원앙들. 지상으로 첫 발을 뗄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그 경이로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주민들로 주변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는데, 잠시만요. 이 아파트 앞으로 들어가 주셔야 엄마가 찾아와요. 어미 원앙이 새끼들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주민들. 자, 이제 어미 원앙을 따라서 작은 개울들이 모여 있는 요 아파트 앞산으로 이수하기만 하면 될 터.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해진 틈을 타. 어미가 나타났다. 엄마를 보자 난리가 난 새끼들. 투명 아크릴 상자의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가는 녀석들. 그리고 어미가 있는 곳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하더니 만났어. 엄마를 만난 새끼들은 목적지를 향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이동을 시작하고. 아이고, 저 작은 발로 그냥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행여 엄마와 떨어질세라 짧은 다리로 부지런히 뒤를 쫓는 새끼들한텐 이 여정이 험난한 도전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열심히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가는 원앙 가족들. 가요! 어미 원앙은 새끼들을 아파트 단지 바깥쪽으로 유인해가고, 하지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선 요 4차선 도로를 지나야만 한다. 자, 드디어 도로가에 다다른 원앙 가족. 원앙 가족의 이소를 위해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셨는데, 하지만 생전 처음 마주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 속에 먼저 어미가 도로로 향하자 새끼들도 용기를 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한다. 아이고. 그렇게 조심조심 도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원앙 가족의 모습에 주변 차량들도 알아서 기다려 주시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한 고비를 넘긴 원앙 가족들. 앞장서는 어미를 따라 높은 턱도 잘도 올라가네. 근데 한 녀석이 그만 떨어져 버렸다. 어떡하지? 하지만 재빨리 따라붙는 녀석. 이제 좀 순탄한 길이 펼쳐지려나 했더니 웬걸. 또 다른 고비와 맞닥뜨리게 된 원앙 가족. 구멍이 숭숭 뚫린 이 배수로를 건너야 하는데, 크기가 손바닥보다도 작은 새끼 원앙에겐 이 배수로는 그야말로 건널 수 없는 강이나 마찬가지. 이에 전문가가 나서서 안전한 지름길을 깔아주는데, 부디 이 나무판을 밟고 이동을 했으면 싶은데 어째 그냥 돌아서 버린다. 이거 어째 불안불안하다 했더니 빠질 뻔했네. 빠졌어. 새끼 한 마리가 배수로에 빠지더니 다른 새끼들까지. 예. 다 빠져. 어떻게? 빠졌다. 어떻게 한 마리만 무사히 배수로를 건너 어미 뒤를 따라간 상황. 이대로라면 다른 새끼들은 이수에 실패할 수 있기에 제작진이 급히 나섰는데. 아이고,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어미가 멀어지기 전에 서둘러 녀석들을 구조해야 한다. 여기 세 마리. 자, 배수로 뚜껑을 열자 어미를 놓친 새끼들이 왕좌왕. 이쪽으로 옵니다.
새끼들을 어미가 이동한 숲 쪽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내줘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어이구 어떻게 어떻게 골로 아 여덟 마리 모두 구조에 성공했다. 아이고 서둘러 어미가 향한 숲으로 새끼들을 놓아주자 쏜살같이 어미를 찾아 달려가는 새끼 원앙들. 그렇게 구조된 새끼 원앙들은 무사히 어미 곁으로 돌아갔는데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아 미쳐버리네. 왜? 여기 한 마리 있다니까 새끼가? 다른 새끼 원앙들이 어미 뒤를 따라 숲으로 향할 때 한 마리 새끼가 합류하지 못한 채 이탈된 것. 어 여기 있습니다. 어미와 형제들이 간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녀석. 어, 이에 전문가가 달려간 녀석을 구조하는데 잡았어요? 어우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마지막 제가 잡혔는데 지금 고민이네. 이게 엄마를 찾지 못해서 엄마 원앙이가 발견되면 그쪽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아 지금이라도 어미를 찾는다면 낙오된 녀석이 무리에 합류할 수 있을 테지만. 이미 숲속 깊이 사라진 건지 어미의 모습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다시 원앙 가족을 만날 수는 없는 걸까? 이 정도면 새끼 원앙이들은 뭐 충분히 어디론가 이동할 만한 물길이 이제 갖춰진 거. 물도 깨끗하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물길을 따라 이동했을 걸로 추정이 된다는데 이런 구조물들을 다 아마 지형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 타고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전류지가 있거든요. 소류지. 전류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목을 축이거나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힘을 내서 아마 다른 데로 이동할 그럴 가능성이 아직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원앙 가족들은 이곳을 떠났을 거라고. 그렇다면 낙오된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엄마가 이미 이수를 거의 마친 상태로 숲으로 깊이 들어가는 상태라서 그 마지막 한 마리는 이제 국가 지정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휴, 만약 이대로 숲에 방사를 한다면 천적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안전하게 녀석을 보호해줄 야생 동물 보호 센터에 보내기로 결정이 됐다. 아휴 짜내라. 아휴. 그렇게 센터에 도착한 새끼 원앙은 곧바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 온실로 옮겨지고 많이 놀랐을 녀석이 안정을 취하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영양식까지 준비됐다. 그나저나 윤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마리만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희 센터에 구조돼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밤낮으로 열심히 돌보기 때문에 비슷한 사연으로 이소 중 낙오됐다 구조된 이 새끼 원앙들과 함께 이곳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성체로 성장을 하면 야외 방사장에서 적응 훈련을 한 뒤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이라고. 도심 한복판 20층 고층 아파트의 둥지를 틀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 태어난 이 소중한 생명들이 힘들고 긴 여정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간 만큼 삶의 고비들을 잘 이겨내며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가길. 그리고 낙오된 새끼 원앙도 하루빨리 숲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달 전쯤 웬 새가 호리병을 들락거리더니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부화까지 했다는 것? 애들 부모는 그럼 어디 있어요? 맨날 저기 앉아있어요. 여기 나무 전기줄 이런 데 앉아있어요 맨날. 지금 어딘지 안 보이네. 야 둥지로 삼을 만한 곳이 사방에 널린 산골 마을에서 해필이면 호리병 깊은 곳에 둥지를 들고 비밀 유화 중이라는 어미새. 녀석의 정체가 궁금한데.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 한 마리가 전기줄에 내려앉았다. 윤석이 호리병 속 아기 새들의 엄마인 걸까? 자세히 보니 박새다 박새. 어른 검지 손가락만큼 작은 체구에 흰 뺨이 특징인 박새.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나무가 많은 숲을 지척에 두고 요 호리병에 꽂혀가지고 그 안에 알까지 낳은 걸까? 게다가 새끼들 먹이를 구해온 것 같긴 한데 머뭇거리고만 있으니 어째 수상쩍기만 하다. 경계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없어져야지 줄 것 같은데요. 좀 뒤로 좀 빠져볼까요? 네. 평소에도 어찌나 경계심이 심한지 이렇게 인적이 뜸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행동을 개시한다는 녀석. 신중하게 주변을 살핀 뒤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어휴 호리병 쪽으로 접근해
한 번 더 전방주시를 한 다음 어미 찾아 목 놓아오는 새끼들 곁으로 무사히 착지. 무러운 먹이부터 얼른 입에 물리는데, 그리고 그새 별일은 없었는지 요리조리 살피다가 갑자기 새끼 하나가 꽁지깃을 젖히며 변을 배출하자 아이고, 그 변을 물고선 잽싸게 호리병 위로 날아올라 또다시 어딘가로 날아가는 어미새. 숲으로 향하는 걸 보니 또 먹이를 구하러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어미새. 아휴, 열 마리 새끼를 돌보느라 지쳤는지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그런데 그 곁으로 날아던 또 한 녀석. 어째 생김새가 똑 닮았다 했더니 네, 두 마리 엄마 아빠 둘이서 하는데, 아, 녀석의 정체는 어미새의 든든한 육아 지원군 아빠 박새. 야, 철통 같은 보안으로 주변 경계를 마치면 우와, 거침없는 다이빙으로 호리병에 착지. 그런 아빠 새의 기척을 느낀 건지 배고프다 보채는 새끼들한테 밥을 넣어준 뒤 또다시 먹이를 찾아 떠나면, 이번엔 호리병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어미새가 바통터치 새끼들을 챙기기 시작한다. 천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변을 수거해 나오면 그새 먹이를 찾아와 기다리던 아빠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며 최고의 육아 실력을 뽐내는 박새 부부. 그렇게 부부는 온종일 호리병에 닳도록 들락날락. 하긴 밥 달라 성화인 새끼들이 열식이나 되니 독박 육아는 애초에 가당치도 않았다는 듯 부부가 합심해 새끼들의 먹이를 구해오느라 아주 그냥 바쁘다 바빠 부부가. 그걸 셀 수 없을 정도? 한 5분에 한 번 정도 들락날락거리는 것 같은데. 자식에 대한 본능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왔네요. 왜? 그새 또 온 거야? 어머, 진짜 자식 사랑이 대단하다. 한시도 쉴 틈 없이 앉으나 서나 새끼들 먹일 생각뿐인 박새 부부. 아이고, 호리병에 깊이 새겨진 소중하고 그리운 마음이 박새 가족들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는 요즘 새삼 생명의 놀라움을 느끼고 계시다고. 이 좁은 호리병 안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래서일까 명성자자해진 호리병을 영접하고자 동네 어르신들마저 줄을 서는 진 풍경이 연출되고, 뜻하지 않게 마을의 명물이 된 어미새는 보초까지 서느라 아주 바쁘다 바빠. 정말 지금 먹이 갖고 왔잖아요. 저. 아니, 10턱 안 정도 왜 자꾸 남의 집을 뒤골리는데, 정말 새 줄 생각 없다니까. 먹이 주려고 저기서 줄에서 기다린다고. 엄마 빨리 우리 가자. 멀리서 지켜보는 어미새의 눈치에 어르신들 황급히 자를 뜨며 상황은 종료됐지만, 날이 갈수록 호리병 육아방의 인기는 치솟는 데다 새끼들은 폭풍 성장을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새끼들을 먹이랴 등골이 휘는 부모새는 사람들의 관심세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좌불안석의 연속이다. 그러다 보니 전처럼 마음 편히 호리병을 들락거릴 수도 없고, 이에 배고픈 새끼들만 아우성인데, 이 상황이 신경 쓰이는 건 박새 가족뿐만이 아니다. 행여나 인기척에 놀랄까 싶어 집 밖을 나서기가 조심스러울 지경인데, 새끼들 먹이를 챙길 때만큼은 가급적 외출까지 삼간다고? 아무래도 저희도 밥 먹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 편히 먹이를 먹였음 싶은 마음에 가족들이 자리를 피해준 사이 부부새는 더없이 바쁜 날갯짓으로 새끼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 여념이 없어. 에휴, 박새 가족을 향한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일까 호리병 속에서 태어난 열 마리 새끼 박새 모두 별탈 없이 잘 자라주고 있다는데, 거기에 자식이라면 끔찍한 박새 부부가 두 팔 걷어붙이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어휴, 새끼들 목청이 나날이 커지는 건 당연지사. 아이고 시끄러, 아이고 시끄러. 그러는 사이 새끼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호리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부모새의 지극정성에 힘입어 어엿한 박새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새끼들. 우와, 이제 뭐 병안이 좁기라도 하다는 건지 힘찬 날갯짓으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니, 이대로라면 조만간 엄마 아빠를 따라 호리병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새끼들이 커갈수록 어미새의 수상한 행동 또한 늘었으니 기껏 먹이를 구해놓고선 멀리 떠나버리기 일쑤. 그리고선 먹이를 문 채 주변만 배회하며 새끼들의 애를 태우는데, 평소 같으면 냉큼 들어와 새끼부터 챙겼을 어미새가 왜 저럴까 했더니, 아,
아마도 새끼들이 스스로 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시작이 반이니만큼 어미의 깊은 뜻을 알아챌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날 밤 날이 어두워지자 인기척이 뜸해진 마당에선 낯선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어이구야! 안 돼. 아니나 다를까 어둠을 뚫고 나타난 의문의 침입자 건 바로 고양이. 남의 집 테라스에 발을 들인 것도 모자라. 자꾸만 호리병 쪽에 눈길을 주는 녀석. 혹시 새끼들의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닌지 조마조마한 순간. 아, 다행이다. 발걸음을 돌린다. 그런데 잠시 후 가던 길을 돌아 다시 호리병 쪽으로 향하는 녀석. 이거 아무래도 불안하다 싶던 그때 때마침 집 마당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서고. 어머니, 쟤 누구예요? 쟤 여기 동네에 사는 길고양인데 가끔 어슬렁어슬렁 왔었는데 아기 새 태어나고 나서 좀 자주 와가지고. 아, 길고양이 방문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호리병 안을 살피는 아주머니. 좀 있어요? 잘? 네, 잘 있어요 지금. 어휴, 다행히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위기의 순간을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새끼들은 아직 이수할 생각이 없고 위험한 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아이고, 갑작스런 소나기에 혼비백산이 된 어미 박새. 그 사이 호리병 속 새끼들은 아하, 이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이를 어째. 그때 비 소식에 깜짝 놀란 아주머니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와 접어두었던 테라스 그늘막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거세지는 빗줄기에 마음은 다급하고 아이고, 옷이 다 젖도록 서둘러 그늘막을 펼쳐보지만 아유, 이게 맘처럼 빨리 되질 않으니 애가 탄다. 아유, 그 사이 새끼들은 아유, 차가운 비에 떨고 있는데 게다가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천막 아래도 안전하진 않은 상황. 아하, 그렇다고 무작정 호리병을 옮기면 어미새가 못 찾아올 수도 있으니 방법이 없고 어떻게든 비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는 아주머니. 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게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비 맞았어요. 빨리 나온다고 나온 건데.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해. 좁은 호리병 속에서 차가운 비를 고스란히 맞은 녀석들. 아우, 놀랐는지 그냥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인데. 아,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더 이상 비는 들이치지 않지만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이다. 날이 갠 다음 날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미가 먹이를 물고 호리병 안으로 들어서자 아유, 왜 이제 왔냐며 반기는 녀석들. 지금껏 숱한 위기에도 동요 없이 묵묵히 새끼를 돌봐와 온 만큼 이번에도 무사히 위기를 넘겼나 싶던 그때. 어? 쟤 이상한데? 어? 아이고, 미도 없는 새끼 한 마리가 포착됐다. 아, 어떡해. 두 마리 죽은 것 같아요. 응? 죽었어요? 네, 죽은 것 같아요. 아이고, 지난밤 갑작스레 쏟아부었던 소나기 탓이었을까. 아우, 싸늘하게 식어버린 새끼 두 마리. 차가운 비를 맞은 데다 습기로 가득 찬 호리병 안에서 아마도 가장 약한 두 녀석이 버티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데. 아휴, 이대로라면 남은 새끼들의 안전 또한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과연 이대로 호리병 속에 남겨진 여덟 마리의 새끼 박새 모두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 위기의 박새 가족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 전문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녀석들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인 만큼 지금으로선 문제의 장소인 호리병을 살펴보고 이대로 괜찮은지 확인이 필요할 터. 그런데 너무 열악한 데다가 집을 줬어요. 아, 열악해요? 네. 아, 둥지를 튼 호리병이 새끼 새들이 지내기엔 너무나 열악하다는데. 이거를 선택하게 된 것은 천적의 접근 가능성도 없고 구멍은 적당히 작고 게다가 따뜻하고 주변에 먹을 거 많고 여기만 차지하면 내가 새끼를 잘 키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입구가 좁고 긴 호리병이 추위와 천적을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을 테지만 이제 곧 둥지를 벗어나야 할 새끼들한텐 좁고 긴 호리병의 구조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건데. 엄마는 좋아요. 왜냐하면 날개짓 충분히 잘하죠. 이 정도면 점프해서 올라올 수 있고 여기까지 참 선택을 잘했는데 문제는 벽이 너무 말끔한 거예요.
새끼는 아직 꽁지기도 짧고 날개 근육도 발달하지 않아서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고요. 벽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경사예요. 올라갑니다. 절대로. 새끼들이 스스로 호리병을 빠져나올 수 없으니 이소는 어렵고 더 클 때까지 기다리자니 호리병 속은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 공기소통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낮은 데 있는 친구는 자칫하면 질식사 할 수 있고 또 열이 높아지면 과열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냥 두면 또 전원 다 폐쇄할 수 있어요. 그저 새끼를 지키고자 간절한 마음 하나로 선택한 곳이 바로 호리병이었을 텐데 가장 안전하다 믿었던 곳이 되레 새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참 기막힐 노릇이다. 호리병 속에서 숱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새끼들이 안전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 비행과 보행을 겸한 형태 이동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회란 방법은 약 40도 정도 아래쪽으로 기울여주는 겁니다. 경사만 줘도 충분히 다 이소할 겁니다. 안전하게. 자, 이소 방법을 찾은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무엇보다 새끼들의 건강 상태가 염려스러운 만큼 박새 가족이 안전한 이소를 돕기 위해 온 가족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건 웬 천이에요? 새들 안 다치게 그 이소를 봐줘야 되는데 추락해서 저기 떨어져 죽을까 봐. 아, 호리병을 살짝 기울여 안쪽에 있는 새끼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할 계획.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여 비행에서 두른 새끼들이 다칠까 싶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때 평소처럼 먹이를 물고 왔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호리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어미새. 하지만 이소를 서두르는 것이 박새 가족을 위하는 일이니만큼 서둘러 호리병 박새 이소 작전을 실행에 옮기는데 호리병을 40도 각도로 기울여주면 길쭉한 목 부분의 경사가 완만해져 새끼들이 입구까지 걸어 나올 수 있고 결국 날아가게 될 거라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호리병을 기울인 채 한참을 기다려봐도 새끼들의 반응은 잠잠하기만 하고 기다리는 가족들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나와. 그때 지켜만 보던 어미새가 갑자기 새끼들을 부르는 건지 울기 시작하자 익숙한 엄마 목소리에 용기가 난 걸까? 오! 새끼 한 마리가 빼꼼 고개를 내밀더니 오! 힘차게 날개를 펄럭이며 순식간에 날아올랐다. 야, 드디어 좁은 호리병을 벗어나 생애 첫 비행을 시작한 녀석. 오! 이야, 그렇게 한 녀석이 성공적으로 비행의 포문을 열자 아이고, 줄줄이 쏘시지 마냥 다른 새끼들의 비행 또한 이어지고 이야, 걱정과 달리 무리 없이 이수에 성공하자 가족들도 그제야 안심이 되는 눈치다. 자, 이제 마지막 녀석이 대미를 장식해줄 일만 남았는데 한 마리 남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자꾸만 머뭇대며 용기를 내지 못하는 녀석. 그런 녀석 때문에 마음 졸이는 건 어미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순간 오! 이야, 그렇게 마지막 한 녀석까지 세상 밖으로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새끼 박새 팔남매 모두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다. 8마리 다 나갔어요. 이야, 숱한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이수에 성공한 녀석들. 여기 날아간다. 이제 보다 넓은 세상에서 진정한 박새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건데 아직은 어리둥절한지 나무 위에서 망설이던 녀석은 이내 대나늘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아이고, 이제 드넓은 자연의 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된 녀석들. 호리병 속 작은 세상보다 훨씬 더 버라이어티한 일상이 펼쳐질 자연에서 박새 팔남매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의 탄생부터 함께한 아주머니는 숱한 역경을 딛고 자연으로 돌아간 박새 가족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그냥 어렵게 날아간 만큼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호리병을 선택했던 부모 박새. 물론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이들의 자식 사랑이 결국 팔남매를 무사히 자연으로 돌려보낸 힘이 아니었을까요? 모쪼록 자연으로 돌아간 팔남매 모두 힘차게 숲을 누빌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베란다에 무단 입주한 새 가족 때문에 예상지 못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가족이 있었는데 아, 여기도 아파트네요. 과연 어떤 녀석들일지 기대가 된다. 응? 기대가 돼.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뜻밖의 객식구를 맞은 뒤 할머니는 첫 만남부터 매일 사진을 찍어두셨다고? 보여주세요. 여기에 다섯 개. 이때가 4월 8일이에요. 베란다 바깥이네, 진짜. 그 다음에 여기 4월 11일 날 여섯 개를 놨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호피문이야. 내가 그러면서 톡으로 보내줬더니 황조롱이다고. 그래서 이때가 5월 8일이에요. 황조롱이다고. 오? 황조롱이라면은 강한 카리스마와 타고난 사냥 기술을 가진 사나운 맹금류인데다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보기 힘든 귀한 녀석인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표범. 와, 그런 녀석이 집에 제 발로 찾아왔으니 놀랍고 또 신기했다는 할머니. 경사 났다고. 천연 기념물이래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저기가 그 야생 저기 조류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놔두고 그냥 한 이달 말까지만 비워주세요. 어. 괴롭더라도 좀 비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귀한 녀석들이니 기꺼이 동거를 허락한지도 벌써 한 달째? 조용히 이 문도. 문도 조용히 열어가지고 살짝 가는데. 자, 아직 어린 새끼들이 행여 놀랄까 제 집에서도 매일 조심조심 움직인다는 할머니.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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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유, 얘들 좀 봐.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귀엽냐. 아니, 이게 뭐야? 손뭉치야, 손뭉치. 아유, 이뻐, 아유, 이뻐. 가만 있어봐, 이게 하나, 둘, 이게 다섯 마리인가요? 새끼는 지금도 고기가 이렇게, 네. 이렇게 돼요. 이쪽에 한쪽으로 지금 숨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도 더 늦게 났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보다 일주일 늦게 태어난 막내까지 여섯 마리. 어디, 아, 얘인가 보다, 얘. 아이고, 얼핏 봐도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걱정이 되네. 자, 얘 카메라를 설치하고 황조롱이 새끼들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녀석들을 지켜볼 생각에 할머니는 벌써부터 설레시는 모양. 정이 많으셔, 어머님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미로 보이는 황조롱이 한 마리가 왔다. 아파트 근처로 날아들었다. 오, 뭘 잡았어. 사냥한 먹잇감에 털을 뽑으며 손질하는 모습이 역시나 하늘이 최상위 포식자 야생 황조롱이다운데. 진짜. 그렇게 손질한 먹이를 다시 입에 문 녀석은 잠시 후 오, 또다시 하늘을 날며 마치 주변을 정찰하듯 한참 동안 아파트 주위를 맴돌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나 했더니 야, 역시나 새끼들이 있는 베란다에 도착했다. 어미의 등장에 아유, 연속들 아주 난리. 아이고, 물고 온 먹이를 빨리 달라며 보채는 통에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맹수는 확실히 맹수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가져온 먹이를 잘게 찢어 새끼들을 일일이 먹이는 어미 황조롱. 다르네, 그렇죠? 그런데 언니 좀 먹여주면 좋겠구만. 그러게요. 모두 앞다퉈 먹이를 받아먹는 이때 동체에서 밀리는 막내는 저기 맨 뒤에 어떡해. 먹이 근처로 다가오기커녕 진짜 너무 작네요. 형제들한테 치어 아둥바둥 아유 어떻게든 한 입 먹어보겠다고 맨 앞자리까지 오긴 했다만 하나라도 받아먹어. 어미가 먹이를 내미는 족족 다른 형제들이 잽싸게 낚아채버리니 야, 이 밥 한 술 뜨기 힘들다 이거 어떡하냐. 못 먹고 있어. 계속 못 먹네. 저기서 밥 먹다면 더 못 클. 맞아요. 얘들이 다 뺏어가. 얘들이 막내 좀 먹여라. 얘 엄마는 바보인가 봐. 아유, 안 돼. 결국 막내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식사 시간이 끝나버리고. 뭐야? 나 하나도 못 먹었어. 엄마. 너무 작아. 엄마. 아, 어떡해. 아유, 짜내라. 아유. 그렇게 날이 저물 때까지 쫄쫄 굶은 막내는 이번엔 좀 먹을 수 있으려나? 빨리 나와. 어미가 물고 온 야식을 보자 다른 형제들은 득달같이 달려들고만. 아, 막내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거 어떡하냐? 아예 먹이 근처에도 가질 못하네. 아니, 녀석들 진짜 그거 아니 계속 이렇게 먹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제대로 크지도 못할 텐데. 불쌍해라. 아, 이러다 도태되진 않을까 걱정이네. 진짜 이게 자연의 세계인가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날이 갈수록 먹이 경쟁에서 밀리는 녀석이 걱정이던 이때 어라? 연속은 또 누구? 머리가 회색이면 수컷인데. 아빠다. 야, 새끼들한테 통째로 먹이를 던져주는 걸 보니 아빠의 모양. 아빠는 아빠가 또 던져준 먹이를 서로 차지하려 형제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는 이때
아이고, 얜 여기도 못 끼네. 어떡하냐? 어? 어머 어머, 등까지 돌린 걸 보면 아무래도 먹기를 포기한 모양인데. 크기가 너무 현저히 작다. 네. 형제들한테 치여 도통 먹질 못하는 막내가 걱정인 할머니는 일부러 샀습니다. 제 주려고? 야, 이거 어려운 게 생겼네. 귀한 녀석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 직접 먹이를 준비하신 건데. 와, 어머니 소고기를 주세요? 이렇게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길 바라며 어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베란다로 향한 할머니. 막내야, 할머니야. 막내를 부르며 조심스레 소고기를 건네자 막둥이 막둥이 아, 또 딴애가 먹네. 아유, 근데 큰애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어떻게든 막내를 향해 젓가락을 내밀어 보지만 막내 너 아유 씨, 아유 다른 녀석. 근데 앞에 있잖아 앞에. 천연 기념물인 귀한 녀석들인지라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이거 참 답답하다 답답해. 아, 그렇다고 쫄쫄 굶고 있는 막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만큼 과연 막내를 도울 방법은 없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오셨네요. 다른 형제들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태어나 뒷전으로 밀려버린 약한 녀석을 이거 계속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맹금류는 말 그대로 사나운 새인데 그래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생태적 특성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로만 살아남아라 하는 의도로 자기가 새끼한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새끼가 적극적으로 뺏어먹는 그런 생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먹이가 부족하면은 작은 놈은 점점 버텨내가지고 결국은 주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안 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야생의 순리상 어미는 약한 새끼를 포기할 수 있다니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거. 황조룡이는 귀한 새고 이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거죠. 한 마리가 사실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어미가 사냥 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 그쵸. 막내만 아, 그 꼬마한테만 먹을 좀 줘서 보충해가지고서 같이 합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대로 뒀다간 천연기념물인 귀한 황조롱이 새끼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어미가 없을 때 막내만 따로 분리해 먹이를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를 위해 할머니가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일단 고기 맛을 알게 돼야 돼요. 하루에 아마 두 번 많은 세 번 정도 주면 될 겁니다. 부디 막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이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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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이거 하나 먹었다, 먹었어. 그래, 소고기 먹으면 금방 큰다. 네. 어, 먹었어요. 먹었어. 하나, 두 개다. 하나. 아유,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 어머님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자, 할머니 덕분에 모처럼 배를 채웠으니 기력을 좀 찾았을라나? 눈빛이 좀 살아난 것도 같고. 녀석을 데려다 놓자마자 어미가 둥지로 돌아왔다. 여느 때처럼 물고 온 먹이를 내려놓는데 근데 오 야야야야 늘 밀리기만 하던 막내가 앞으로 치고 나온다. 오 이게 웬일이야. 오야 야, 심지어 밀리지도 않고 전투적으로 먹이를 받아먹기까지 하니 대박. 야 그뿐이랴. 다른 형제가 못 먹이도 끈질기게 매달려 귀엽고 낚아채는데 야 소고기 좀 먹었다고 이렇게 달라지나? 야 이게 생겼어. 힘인가? 아이고 이제야 비로소 맹금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막내. 원래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렇게 형제들 틈에서 악착같이 먹이를 사수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는데 잘하네. 내일부터라도 두세 번은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먹여가지고 이달 말에 간다 했는데 6월 중순경에 간다 하니까 그때까지 잘 보살펴서 보내겠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덕분이에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새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할머니의 배려 속에 더 건강하게 자라 자연으로 잘 돌아가길 바라며 보살핌 속에 다른 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소 준비를 하고 있다니. 아이고 머지않아 멋지게 하늘을 나는 막내 황조롱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보니 요 어딘가에 있는 모양. 어디 보자. 아, 잠깐만 얘네들은 거위 아니야? 맞네. 와 엄마 아빠로 보이는 두 마리 거위에 그 뒤를 따르는 녀석들은 딱 봐도 체구가 작은 새끼들이네 새끼들. 도심 하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거위 대가족을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데. 허, 마치 팬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어이구 안에 엄솜씨를 선보이며 단체 행렬까지 이어가니 지나가던 사람들 발길이 절로 멈출 수밖에.
아이고 장관이네. 어? 장관이야. 근래 들어서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아, 너무 좋죠. 이 안산은 명물이에요 지금. 여기 안산에 안 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하지만 녀석들이 명물로 통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날씨 한번 좋다. 가자 얘들아 가자. 바로 사람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는 건데. 와, 우리 하천에 사는 거위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마련이건만. 요 하천에 사는 이 거위 가족은 마치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려는 듯 일부러 무트로 나와선 이렇게 산책로를 레드카펫 삼아 프리워킹까지 선보이고 있으니 그거 참 신기하다. 응? 생각지도 못한 거위 가족의 출현에 산책로는 때아닌 통행난으로 몸살을 앓기 일쑤. 아이고, 그 와중에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길목을 점령하곤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는 저 요요라니. 아이들 진짜 웃긴다. 뭐할까? 눈 깔아! 애기 때부터 봤는데 옛날 사람 때 봤는데 이렇게 많이 낯치고는 것도 있어. 아 진짜요? 네. 요랬었어요. 아이고 요 애기. 아저 요거 손 요거 조그마한 요랬었어요. 아이고야. 지난번 안산천 상류에 털을 잡은 뒤 아홉 마리의 새끼를 부화시켰다는 거위 부부. 새끼들과 함께 산책로를 누비는 거위 가족의 모습은 아 귀여워. 하이 참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명실상부 이 동네 주민이라면 거위 가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안산천의 핫스타이자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했다는데 심지어 녀석들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라고. 아, 가만있어 봐. 그나저나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예요? 부리가 좀 붉은색은 아빠고 연한색은 엄마고. 근데 새끼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열혈 육아를 이어가는 두 녀석 중 유독 사람들을 향해 경계심을 세우는 녀석이 있었으니 행여나 제 새끼들을 건들기라도 할까. 아이고 위협적인 소리와 함께 접근 금지를 외치는 아빠 오이 때문에 주민들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 찍으려고 가까이 가면 꽥. 물론 새끼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뭐 산책로를 전세라도 낸 양 떡하니 길을 가로막고는 두 부부가 합심해서 위협을 해야 되고 있으니 어허 참. 아이고 지나가는 주민들은 당혹 그 자체다. 그저 지나만 가겠다는데도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달려드는 거위들 때문에 여유로운 산책은커녕 어이구 저 행여 마주칠까 불안 식은땀이 날 정도라고. 아유 어머 얘 놀랬네. 어쨌든 이거 완전 깡패야. 우와. 다 원참 때로 몰려다니는 품이 영락없는 형님들 포스다 그냥. 새끼들 앞에선 세상 무서울 거 없어 보이는 거위 부부에 그런 엄마 아빠를 등에 업은 아홉 마리 새끼 거위들도 기고만장. 어머 걸음에 거침이 없고 심지어 길을 가로막고 횡포까지 부려대니. 야 이거 못 모르고 산책길에 나선 주민들은 발이 묶이기 일쑤. 무서워서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거리의 무법자로 신나게 횡포를 부려대더니 어라? 갑자기 경계태세를 풀고 물가로 향한다. 아, 하긴 날도 덥겠다.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려는 모양. 근데 누가 열혈 부모 아니랄까. 물속에서도 부부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질서정연하게 새끼들을 이끄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인데. 아빠는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들은 가운데다 놓고 엄마는 뒤에서 포효하고. 알고 보면 육아에 있어 철저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인 룰을 가지고 있다는 거위 부부. 엄마가 깃털 사이사이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시범을 보이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끼 거위들도 일제히 목욕에 돌입. 아 귀여워라. 그렇게 기정기가 끝이 나면 다음 아빠 차례. 영차 아빠를 따라 무토로 나오는 새끼들을 위해 먼저 밖으로 나온 아빠가 위험한 게 있나 없나 주변 망부터 살핀 뒤 새끼들이 밖으로 나올 시점을 알려주는데. 야 아홉 마리 새끼들 가르치랴 챙기랴 거의 부부는 그야말로 바쁘다 바빠. 진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네. 그렇게 새끼 거위들과 함께 해가 질 때까지 걷고 또 걷고 강행군을 이어가더니만 원래 녀석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산책로에서 노숙까지 한다. 하 참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단체로 아스팔트 위에서 잠을 청할까. 어머
외다리로? 참. 이 와중에 아빠 고이는 게 지금 보초 쓰고 있는 거네, 보초. 집 나오면 고생이란 말이 딱이네, 딱이야. 그런데 그때 오오오오오 야간 산책을 즐기는 강아지의 등장에 곧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어미거위. 행여 제 새끼들 건드리기라도 할까 두 눈을 부릅뜨곤 한참을 예의주시하는가 싶더니 오, 강아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잠을 청한다. 아휴, 집에 가서 자면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인지 얘들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네. 자, 그렇게 편치 않은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 거위 가족들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아이고 뭐야 비가 와서 그런가 얘들 어째도 텐션이 업된 것 같다. 게다가 어쭈 이제는 하다하다 옆 동네까지 넘어와 텃세를 부리질 않나. 아이고 아유 녀석들 이러다가 안산천 명물에서 불칫덩어리로 지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산책로를 점령한 요 거위 가족 이대로 지내도 괜찮은 걸까. 자, 이에 전문가와 함께 거위 가족들이 산책로를 고집하는 이유와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야, 보기 좋아. 아빠가 되자. 전체적으로 발달 상태나 건강 상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성장 시기에 맞춰서 유족이 이제 성족이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린 상태이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위 부부의 유별난 자식 사랑 덕분에 9마리 새끼들 모두 건강해 보인다는데 아니 그렇게 새끼들을 아끼는 녀석들이 안전한 물가가 아닌 굳이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육아를 이어가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어?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외부 환경을 볼 수 있어야 안심합니다. 나도 남을 볼 수 있어야만 어찌 보면 위협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니까 늘 이렇게 개발지 형태인 도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 거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왔던 시설이고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간과 조류가 충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녀석들이 산책로로 나온 가장 큰 이유가 거위 부부의 길을 훨씬 웃도는 하천의 풀들 때문 같다는 것. 지켜야 할 새끼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풀 때문에 외부 상황이 보이질 않으니 아마도 사방이 탁 트인 산책로가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졌을 거라는데. 아니 그렇다면 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활동 반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걸까요? 최초의 장소로부터 어디론가 자꾸 이동하면서 활동 근거지를 넓혀가는 것은 경험치를 높이고 또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하는 생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 거죠. 아, 거의 부분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아마도 예상컨대 녀석들은 하류에 있는 요 넓은 호수 공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것. 이런 물리적 환경이 하류 지역의 상류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오면 좋은 겁니다. 사실 새끼 거위는 대략 90일 정도 자라면 엄마 아빠의 크기에 거의 버금가게 자랍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이제 공개적인 장소로 나오기보다는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걷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디를 많이 수욕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아하, 새끼 거위들이 독립할 시기가 되면 알아서 수륙 활동이 편리한 최적의 환경을 찾아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다만 그 시기까지 앞으로 남은 두 달가량은 자, 지금처럼 산책로를 이용할 거위 가족을 위해 주민들이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녀석들을 지켜봐 주셨음 하는 마음에 현수막을 달아놓기로 했다.